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밀드란 뜻의 push와 전화단 뜻의 call. 둘다이디가 붙었는데 발음은 이 d 의 발음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규칙은 딱한 개. 지금부터 출발. 핵심 질문은요. 동사에 왜이디를 붙일까요? 그 다음에 왜 발음은 달라지는 거죠? 핵심 대답은요. 간단해요. 우리말에서 지나간 일을 보여줄 때 가다에 지나간 동작은 갔다, 오다는 왔다, 먹다는 먹었다처럼 이렇게 해시나 쌍시옷이나 엇처럼 쌍시옷을 받침으로 쓰면 지난 일을 이야기하듯 영어에서도 이디를 붙이면, 동사에 이디를 붙이면 지난 일을 이야기하죠. 이 발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고 하나는 티인데 어느 때 달라질까요? 원칙은 그 앞에 오는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 오늘은 규칙이에요. 규칙을 알면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1번 우리는 많이 걸었어 라고 할때 d 발음일까요? walk. 그 다음에 뒤에 d예요? 트예요 정답은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개념은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아이원발을 하신 분들은 정말 귀에 그렇죠 예, 많이 들어서 딱정이가 앉을 정도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손을 들고 목에 대보세요 드 여기가 울려요 그래서 성대가 울린다 해서 얘를 울리는 소리 유성음 근데 똑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를 울리지 않게 보세요 그래서 얘는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해서 무성음 그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끝나는 소리가 워크라고 할때 보세요 여기에 요 K 소리가 크 이게 크크 크. 안 울리죠 그러니까 안 울리는 소리가 왔기 때문에 뒤에도 안 울리는 소리로 발음을 해줘야 더 쉬워요 그러니까 워크 드이 발음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워트 트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워크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발음을 살짝 먹어 들어가면서, 워크트. 워크트.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앞에, 바로 이디 앞에 있는 소리를 여러분이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알아둬야 되겠죠? 짝으로 묶어드렸으니까, 가볼게요. 여기도 도전해 보세요. 이거 뭘까요? 당연히. K 소리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해야 돼요? 그렇죠 색깔 바꿔 드릴게요 they looked 가 힘들고 looked 같은 성대가 안 울리는 소리로 they looked at me they looked at me 이렇게 쓰는 거죠 looked 아니고 looked 자 그러면 역시 같은 구조예요 k k k 로 끝났죠 일했다 worked 그 다음에 보았다 looked 그 다음에 고마워했다 thanked 에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살짝 먹어주면서 트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강력한 규칙 안 울리면 안 울리는 티로 발음해라 무엇을? 이디를 너 대신 이거 내가 봉투로 포장을 했어 봉투에 넣었어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i 래서 이게 G라는 소리는 해보세요 그 울리죠 아까 똑같은 장소인데 크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울리면 D, 안 울리면 T로 발음을 해야 돼요. 뭘요? 여기는 ED를. G라는 소리는 해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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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리잖아요, 여기. 그래서 성대가 울리기 때문에 같은 울리는 드, 드, 드. 그래서 bag. 그래서 정답은 이 ED의 발음은 이 발음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 보세요. 왜 BAG, 이게 뭐예요? bag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방을 얘기하잖아요. 플라스틱 백이라고 할 때도 비닐봉투라고 할 때도 그이 백이죠. 근데 왜 쥐가 하나 더 붙었을까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단모음인 경우에 뒤에 자음은 두 개를 겹쳐야 되는데 이 말을 외우시는 분은 제일 예, 쓸데없는 짓 하시고 계신 거고요. 예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원리와 더불어서. 만약에 BAG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개별 단어예요. 봉투란 뜻도 있고 봉투에 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G를 하나 더 쓰지 않고 e 를 쓰면 원래 G 다음에 E 발음이 그냥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 발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B 이지드처럼 발음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이 발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g, g, ed. 그러면, 아, 여기까지가 그냥 bag 이구나. 거기다가 ed 붙은 거구나. 그래서 발음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뭘쓴 거예요? g 를쓴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bagged. 길게 bagged. 자, 그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뭐 g 는 별로 몇개 예가 없고 제가 찾아드린 게 가장 빈도가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log. 우리가 로 o g in, l 한다고 하잖아요. 그 log 예요보세요 logged. 여기도 다 제가 파란 색깔에, 그렇죠. GGG가 됐죠. 원래 log는요, 통나무라는 뜻. 그 통나무에 예전에 달력이 없었을 때에 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얘가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고, 기록을,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안으로 들어온다 해서 log in이에요. log in. 기록한 거를 빼낸다, 바깥으로 나온다 해서 log out. 그래서 그게 log out이고요. 따라 해보세요. logged. 기록했다. drug이 약이죠. 역시 g 하나 더 붙어서 druged. 약을 먹였다. 이런 어떤 영화 같은 데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그 알고 계시죠?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플러그. 예, 네, 그래서 그 플러그 구멍을 막았다. 플러그가 있어야 구멍을 막을 수 있으니까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좋아요. 단, 빈도는 얘가 다. 경기를 보았어 라고 할때이앞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치 해보세요. 치. 이게 쥐. 이 발음이 아니죠. 치. 안 울리니까 얘는 트 발음이 어울린다. 이게 강력한 규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바로 다시 안 봐도 되는 거죠. ch는 안 울림. 그래서 ed 발음은 t 발음이더라. watch t h 아니에요. 절대로. watched. watched. 아시겠죠? watched.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ch가 들어간 단어들 여기에 다 여러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ached 도달했다, touched touched 뭐예요? 그렇죠. 예, 어, 접촉했다, 혹은 만졌다, matched 해서 일치했다. 일부러 중요한 것들 잡아드렸어요. 일정을 변경했습니다라고 할때 앞에 주 발음이잖아요. 보세요, 주 주. 아 얘는 울리는구나. 그래서 change, t가 오히려 힘들고, changed, changed. 그래서, ᄃ 발음이 더 어울리죠? 자, 결국에는 뭐예요? 같이 묶어드릴게요. 울리면 d, 안 울리면 t예요. 모의 소리가? ed의 소리가. 그래서 이 ed의 소리를 앞에 결정하는 것이 g인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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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얘는 울리죠. 목소리가. 그래서, changed. 이게 정답이고, change, t는 틀린 거예요. 자, g대로 되는 거, 여러분. 똑같아요. G2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ED가 붙었으니까, 예, 바로 E를 생략한 거죠. charge, 충전하다, judge, 판단하다. 그래서 age가 나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는 노화하다, aged, 노화했다, charged, 충전했다, judged, 판단했다. 얘네들이 부담되면 규칙만 아셔도 되고, 사실은 연습하면 기억에는 오래 남으세요. 두 번이나 씻었어. 그러면 슈 발음이죠. 제가 일부러 겹치지 않게 이렇게 다 연습하시라고 잡아드립니다. 자, 포인트 잡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wash, 여기 안 울리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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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이게 안 울리잖아요. 슈 발음이고 거니까 안 울리는 소리니까 성대 안 울리는 같은 소리인 트 발음. 그래서 wash드가 아니고 wash트, it, twice는 두 번. 그래서 야, 그거 내가 두번 씻었어. I washed it twice. I washed it twice. 됐죠? 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I washed 요 I washed. I washed. 그는 나를 멀리해서 pushed. pushed. 트 발음인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안 써들어도 혼자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트 발음인데 뭐뭐 뭐 하는 것을 바라다라고 할때 바랐어. wished. 그렇 다음에 끝냈어. finished. 그 다음에 pushed. 밀었어. 탐이 너에게 어제 전화했었어. call. ll이라고 하는 거요. l 하나만 있어도 네, 해보세요. 럴럴럴릴 울리죠. 여기가. 그러니까 같은 울리는 소리인 네, 들로 가시는 게딱 맞아요. 그래서 탐 called you. 빨리 하면 탐 called you yesterday. called죠. 들이랑 얘랑 합해지니까 c a l l e you. c a l l e you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l이 울리니까 ed 소리다. 그래서 called. called는 아니에요. 같은 ed로 끝나는 거와 바로 앞에 l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니? 잡아드렸죠. 실패하다. fail. ed 붙으면 failed. 됐고요. 채우다. fill. 그 다음에 filled. 됐고요. 그 다음에 travel. 예. 여행하다. traveled. 여행했다. 난 샐러드 하나를 주문했어. 그러면 R 발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거. 해보세요. R. 울리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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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order. t 가더 어렵고 order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R 발음이 울리니까, ED는 D 발음으로 간다. 그래서 바로 ordered. 얘가 정답이고, ordered는 틀렸죠. 자, ER들 하는 것 중에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R. 그렇죠. 엔터 할때 R. 자, 그 다음에 커버 할때 R. 이게 빈도들이 제일 높은 겁니다. offered. 제공했다. entered. 들어왔다. covered. 덮었다. 그녀는 야구를 좋아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love라는 단어. 이제 자, V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예, 네, 이거 해보세요. v v v v v 울리죠. 울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She loved baseball. 같은 울리는 소리인 d가 와야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이거 k는 아니고요. 이거 v죠 v. 예, 네, 비교해드릴게요. v 네, 울림. 울림이니까 얘는 뭐예요? d 소리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색깔 바꿔드립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딱 보이시죠? 자, V 소리니까 울리고요. 그래서 잡아놓으면 loved. 됐죠? 예, loved 아니고 loved. 이제 기준이 확실히 쓰셨죠? 아, 앞에 있는 V를 보고 풀면 되겠구나. 움직였다, moved. 살았다, lived. 그렇죠? 믿었다, believed.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자주 쓰이는 많은 빛도 높은 동사와 함께 잡아드렸어요. 시험에 통과했어? 자, 스발음이죠. 이게 겹치지 않게 제가 자음들을 다 잡아드렸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스, 스, 즈즈는 울리죠. 스는 안 울려요. 그러니까 안 울리는 소리니까 뒤에 ED 소리도 같은 안 울리는 소리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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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리죠. 그래서 얘가 정답. I passed the test. I passed the test. 그 뭐예요? 나는 시험에 통과했어. S 소리는 안 울리니까 같은 T로 가져가셔라 라는 뜻이고요. 패스드 얘가 더 어려워요. 패스트 얘가 더 쉽습니다. 자, 스티 나온 거 빈도 높은 세 가지 단어. 자, MISS, KISS, M, 그 다음에 MESS, MISS. 자, 놓쳤다, 놓치다, 혹은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죠. I missed my bus. 나 버스를 놓쳤어. I missed you. 내가 그리웠었어. 자, 키스는 뭐예요? 당연히 예, 입맞춤하다. 키스트예요. 키스드 아니에요. mess는 엉망진창이란 뜻도 되고 동사로는 망치다. 그래서 예, messed, messed, 망쳤다. 마지막, 그게 꿈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눈치들 채셨죠두 개씩 딱 묶어드렸어요. 그래서 realize, 보세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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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죠, 얘가. 그래서 realize, z니까 realize에서 이거 d 고요 같은 Z 발음이죠. 그래서 이 ED의 소리를 D로 발음하셔야 된다는 뜻.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였다는 것을. 아, 그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Z가 울리는 ZZZZ. S는 아까 past, 안 울렸죠. 그래서 짝으로 엮여 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울리니까 D 발음이에요. 그래서 realized, t, 틀렸고요. realized, realized, 여기. Re-accent d 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 됐죠? Z드 나오는 단어는 이세 단어가 빈도 제일 높습니다. Apologize. 여기에 빈도가 있고요. 이거 색깔 달려드릴게요. Apologize. Organized. 자, 그 다음에 recognize. 이거 발음 되게 많이 틀리세요. 이걸 바, 거의 대부분 recognize. 이러는 게 아니에요. Recognize. Recognize. Re-accent 있습니다. 그래서 organized. Recognized. apologize. 팔만, 팔을 내밀어서 사과하시면 되니까 apologize. 되셨죠? 사과했다, 조직했다, 인식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은요. 가장 체계적인 영어 발음 코스에서 맨 처음부터 개념 잡고 딱 잡아드렸던 대비되는 두 소리들, 성대가 울리니 안 울리니 다 잡아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전체 잘 정리하실 분들은 체계적인 발음 코스 들으시면 되겠고요.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하시는 일매 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동사에 이디가 붙어서 지난 일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슈 발음이니까 목에서의 당연히 푸쉬 트겠죠 얘는 트 발음. 얘는 콜이니까 성대가 울리니까 얘는 목에서요. 당연히 드 발음이겠죠. 규칙은 성대가 울리니 안 울리니 그 규칙 딱한 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자, 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종 눌러주시면, 이거 업로드 될때 여러분 같이 와서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댓글에 네, 연습도 하시고, 서로서로 응원 문자도 네,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바이.